자, 재현이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우스 한번 써볼까요? 자, 그래서 뭐를 보라는 문장 패턴을 나옵니다. Look at 뭐뭐뭐, look at 뭐뭐뭐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look at의 뜻은 가사할 때 순했는데요. 무엇 무엇을 보다, at의 뜻이 무엇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 look이 look, 그러면 look의 뜻은 뭐 보다란 뜻도 있고, 그렇죠, 보인다란 뜻으로, 너는 행복해 보인다, 너는 행복하니, 너 배고파 보인다, 이거 어딘가 한 적 있죠. 너 배고파 보인다, 너 배고파 보인다, 너 배고프니? 그렇죠, you look hungry, 너 배고프니? 너 배고파 보인다. 너 배고프니? 이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의 뜻이 보인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이렇게 you look hungry 같은 문장에서는. 근데 look 뒤에 at이 오면 무엇 무엇을 향해서 쳐다보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look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무슨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명령하는 문장이고, 명령 문장, 명령하는 문장은 말 그대로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좀 공손하게 명령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또는 끝에다가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다. Plea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please. 이렇게 하면 그냥 명령이라고 보는 어떤 느낌이다? 공손한 느낌의 명령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the house의 뜻은 그 집이죠. 딴 집 말고 어떤 특정한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the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영어에서는. 단지 이 세상의 모든 집을 보라는 게 아니고, 저기 있잖아, 저기 그 집 좀 봐 라는 얘기 하려니까 어떤 특정한 뭔가, 정해진 뭔가를 표현할 때 이름씨 앞에 더를 붙입니다. 됐습니까? 네.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저 무엇을 보라고요? 아, 그 집 좀 보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를 보라고 하는 문장 패턴. 그래서 look at the field. 필드 한번 써볼까요? F-I-E-L-D. 오케이. 그래서 the field의 뜻은 그들 판이고, 무슨 시 덩어리고,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을 보세요 라는 표현이었다면 look at it, 그거 보세요. Look at it, 날 좀 보세요. Look at me, 그니까 그 들판을 좀 보세요. Look at the field. 됐습니까?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뭐를 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숲을 보세요. Look at the forest. 그 구름들을 좀 보세요. Look at the cloud. Look at the cloud. 내가 여러 개 보라고 한 것 같은데. Look at the cloud. Clouds 한번 써볼까요? A-F-O-U-T-S. 자, 이거는 하나야, 여럿이야? 자,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해봤자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자, 여기에 물론 day를 쓸 수는 없습니다. Look at I야, look at me야. 나를 보라고 할 때 look at me 하죠. look at I 하지 않죠. 똑같은 이유로 look at day 하지 않습니다.
they라든지 I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누구누구를 할 때는 me나 또는 여러 개라면 they가 아니고 them. 그것들 좀 보세요. Look at them. 그 구름들 좀 보세요. Look at the clouds. Okay. 구름 한 개를 보라고 했으면 Look at the clouds.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이? 됐습니까? Okay.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딴 겁니다. 위치 묻고 있는데요. 그 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is the light? Where? Okay. 둘 중에 뭐가 맞아요? Where is가 맞다. 왜 그래요? 왜 where is가 맞나요? 네, 그 쌀이 영어로 뭐예요? The light. 네,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Light. The rice죠. The rice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오케이. 쌀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The rice는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It이죠. 그럼 it이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뭐예요? It.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Where is it? 그 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자, 이번에는 위치 묻는 표현입니다. Where is the rice?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쌀은 들판에 있어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Okay. 그래서 the rice 또 쓰기 귀찮은데 묻는 사람 말 속에 the rice 어차피 있죠. 대답하는 사람은 이렇게 굳이 안 하겠죠. 우리 말로도 뭐라고 할 거고 이라고 할 거고 영어에도 똑같이 해주면 뭐라고 하겠다. It is in the field. In the field의 뜻은 뭐고? 그 들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is it? It is in the field. Is it? 묻는 말이죠. 대답하는 말은 it is.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는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is와 있다. 그렇죠.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있다. 있다죠. 됐습니까? Okay. The field의 뜻은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근데 그 앞에다가 in을 붙였더니 무엇, 들판, 어디, 들판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 때문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뀌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앞제비시 전치사가 됐습니까? 위치 묻고 답하기. 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뭐 셀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문장 속에 그 규칙이 적용되고 있죠. Where is the rice? 계속해서 그 구름은 어디 있니? Clouds. 왜 갑자기 where are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래요? 이 문장에서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뭔데? The clouds인데 the clouds 앞만 길어봤자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그 구름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 clouds?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 is를 써야 하는지 are를 써야 되는지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쌀이 어디 있니 할 때도 우리말로 어디에 있니 그러고요. 구름이 어디 있니 할 때도 우리말로 이 부분은 똑같죠. 네. 근데 영어에서는 있니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is가 될 때도 있고 are가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이 자리에 is가 맞을까? are가 맞을까?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길어봤자 할 줄 아니까 조금 연습이 더 필요하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구름이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우리말로 답을 먼저 써볼까요?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름은 어디 있나요? Where are the clouds? 했더니 They are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in the sky의 뜻은 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부분 안만 길어봤자 해서 읽으면 They are 안만 Where are they? Are they? 여기만 읽으라고요. 이 부분 안만 길어봤자 해서 읽으면 Are they? 하니까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은 They are. Are they? They are.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sk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구름들은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은 Where are the cloud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가 있다 표현이네요. 그래서 들판에 눈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snow. Where? 어디에? 그래서 얘 무슨 시? 앞대비 시. 무엇? 그 들판. 어디? 들판 위에. 됐습니까? 오케이. 눈이 이러진 못하겠죠. 들판을 막 파고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판 위에 덮여 있습니까? 불판 위에 이렇게 덮여 있죠. 그래서 in the field가 아니고 what a field? The field.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there를 써놓겠죠. 그렇죠. 그리고 번호를 몇 개 써요? 1번, 2번 두 개 쓰죠. there는 두 가지 뜻으로 중학생 때까지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there의 첫 번째 뜻은 어? 아, 그러면 where는 무슨 뜻인데? where, 어디, 어디에, 어디로 there는 뭐라고요? 거기에, 거기로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자, there는 그래서 나는 거기 간다. I go ther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go?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누가 다 만드는 아이고 고로 빠뜨렸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Do you 하고 있죠. 그래서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그랬더니 난 거기 간다. 자, 그럼 there의 첫 번째 뜻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했어요? 아무 뜻 없는데 아무 때나 아무 뜻 없는 게 아니고 얘가 뭔가랑 같이 사용되면 그렇죠. 뭐랑 같이 사용됐을 때? be동사랑 같이 이렇게 게다가 be동사 앞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아무 뜻이 없는 대신 누가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함께 사용된 be 동사가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있다. 그러면 be 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there are snow를 왜 못합니까?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그렇죠.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시덩어리든가요? 그렇죠. 자, 스노우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죠?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해요? 데이죠. 그렇죠. 너 이제 올 겨울에 눈 내리면 하늘에서 눈 몇 개 내리는지 세려갖고 와.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그렇죠? 눈이 몇 개 내렸습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해줘. 어? 네. 어? 할 수 있어 없어? 스노우 뜻이 두 가지 있다. 뭐하고 뭐? 눈하고 눈 내리다겠지. 옛다 눈 내리는 스노우이 비 내리다 rain 비 내리는 무슨 시? 뜻이 뭐야? 비가 내리면 그럼 무슨 시겠어? 어떤 시? 헤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시? 어떤 시? 헤이 얘랑 얘는 무슨 시 또는 무슨 시 이름 시 또는 하다 시 인데 there is snow에서 snow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서 뭐고 뭐야? 눈이죠. 그럼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뭘 따진다? 스노우 셀 수 있어 없어? 너 이번에 첫눈 내리면 세려갖고 올 거야 못아? 됐습니까? 네. 그 말은 얘 앞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그러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건 비동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판에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snow. Where? 어디에? On the field. 무엇? 들판. 어디에? 들판 위에.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좀 놀아보겠습니다. There is snow on the field. 자, 그러면 들판에 눈이 없다라는 표현. 들판에 눈이 있다가 뭐였어요? There is snow on the field 였으면 들판에 눈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okay, 들판에 눈이 없습니다 There isn't snow on the field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표현은 뭔가가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면 되죠. 항상 영어로 보면 아 갑자기 데이가 오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세 세트 뭔가 한계가 있다. There is 뭔가 한계가 있다. There is 뭔가 한계가 없다. 어, 이거 선생님 잘못 썼네. 뭔가 한계가 없다. There isn't 뭔가 한계가 있니? Is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판에 눈이 있습니까? 이제 Is there snow on the field? 오케이. Okay, 들판에 눈이 없다. There isn't snow on the field. There isn't snow on the field. 들판에 눈이 있다.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자, 그러면 어제 선생님이 단어할 때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 이거는 뭐? 많은 돈
많은 시간, 많은 눈. 너 혹시 어제 단어 할 때 이거 했어 안 했어? 뭔데 이게? 매니야? 그럼 매니도 많은, 그러면 there is a many 쓰는 거 갈까?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many 뒤에 올 수 있는 걸 셋 중에 하나 골라라. many book이 맞냐, many books가 맞냐, many money가 맞냐. 뭐가 맞죠? many book이 맞아요? many books가 맞아요? many money가 맞아요? 밖에 안 되죠. many랑 비교해서 many 말고 또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마찬가지 m으로 시작한데 걔 누구지? 그러면 much book이 맞아요? much books가 맞아요? much money가 맞아요? much money 밖에 안 되죠. 무슨 재주로 much book이 되냐? many books만 맞고 much money만 맞대요. 그럼 정리해서 말해볼까? many 뒤에는 뭐 할 수 있는 명사에 뭐 할 수 있는 명사에 셀 수 있는 없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many는 그냥 많은 이란 뜻이 아니고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이다. 그래서 many books 밖에 안 되고 many 뒤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가 와야 된다. 그럼 거꾸로 much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much는 어때요? 오케이. money 셀 수 없죠. 그래서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고 얘는 개수가 많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양이 많음을 표현하는 거다. 근데 네가 이번에 단어 할 때 배운 건 many의 뜻도 가지고 있고 much의 뜻도 가지고 있는 뭔가를 배웠는데요. 그냥 뭐 단어 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어? 그게 누굽니까? 응? many의 뜻도 가지고 있고 머치의 뜻도 갖고 있는 녀석이 누굽니까? 아하, 이놈 봐라. 읽어봐. A lot of. 너 스피킹 좀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계속. A lot of.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스노우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 둘 중에 매니가 맞아 머치가 맞아? 머치. 그래서 둘판에 많은 눈이 있으면 일단 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됐습니까?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A lot of. A lot of snow. 얘는 왜 소리를 안 내냐? Of. A lot of snow. 혀가 또 하나도 안 부, 하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 A lot of snow. 알았어, 천천히 해.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자, 선생님 지금 방금 뭘 가르쳐줬냐? A lot of book이 맞아. A lot of books가 맞아. A lot of money가 맞아. 네.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된다고 방금 가르쳐줬어요. 네. 왜? 왜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돼? A lot of book은 왜 안 돼? 응원 응원 하지 말고 좀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a lot of books라면 a lot of가 뭐로 변신할 수 있단 말이야? many books고 a lot of money라면 a lot of는 뭐로 변신할 수 있다? much money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어제 빠뜨렸던 거 얘기했고요. 들판에 눈이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들판에 많은 눈이 있으면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There is snow on the field. 자, 여기 선생님이 하는 거는 on인지 in인지는 책하고 조금 다를 거야. 책에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쳐놓은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기준으로 학습하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하늘에 달이 있다 라고 이해하고 싶으면 달은 특별해 안 특별해? 그래서 there is the moon where? 아, on the sky 하늘에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달이 있다. 됐습니까? The moon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달이 있니? 왜 하다 말아요? Is there the moon on, in the sky? Is there the moon in the sky? Okay, 그런데 yes there is 라고 대답했다면 day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달이 없으면 지금 하늘에 달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하늘에 달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달라고요. 뭐라고요? No, 선생님이 아니요 하늘에 달이 없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달이 없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no가 거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들어가? 하늘에 달이 없습니다. 그럼 there isn't the moon in the sky면 day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야. day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음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보름은 아니겠죠. 오케이. 자, 달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sky, 하늘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특별해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There are stars in the sky. Stars in the sky. 네, 그래서 왜 갑자기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가 됐어요? 별이 셀 수 있고 당연히 밤하늘에 별이 한 개만 있겠습니까? 최소한 두 개 이상은 있겠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stars는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okay. 그러면 이건 day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밤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낮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There is a star in the sky. 뭐라고요? There is a star in the sky. 뭐래? 헤이, 낮이면 뭐라 그러겠어? There 이거 무슨 뜻이길래 이게 낮이란 얘기가 됩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별들은 하늘에 없다. 별들이 없다 하늘에. 그러니까 낮이다. 그러면 이 표현을 지금 낮인지 밤인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알데이라고? 뭐라고요? Are there stars in the sky? Are
Yes, there are stars in the sky, so it is night now. No, there aren't stars in the sky, so it is day now. Right?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라고요.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까? Are there 예,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에요. 에서 예,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다. 아, 참 미안합니다. 예,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에요. 라는 표현 중에서 예,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다. Yes. So it is night now. 예, 아니요. 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에요. 에서 아니요. 하늘에 별들이 없습니다. So it is day now. 됐습니까? 밤. 밤. Night. Not. Day.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라는 표현만 계속 나오는데 선생님은 지금 뭐가 있냐 라고 묻는 것도 가르쳐줬고요. 뭐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별들이 있다?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사람들이 산에 있다 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다? There are people. People 한번 써볼까요? P-E-O-P-L-E. There are people. 그 산에 on the mountain. 그렇죠. 땅 파고 땅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땅 위에, 아니 산 위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뭐더 마운튼? 마운튼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이게 마운튼입니까? 마운튼 선생님은 스펠링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운타인이라고 외웠는데요. 마운튼이라고 소리 내면서 쓰려니까 스펠링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운타인이라고 외웠다고 스펠링을. 뭐 넌 너만의 방법이 있겠지.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마운튼 스펠링 불러주세요. 모운타인 하면 되겠네. 어? M-O-U-N-T-A-I-N 이래갖고 응가히 외워지겠다. 어?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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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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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자, 그래서 people은 특이한 점이 뭐다? 뜻은 뭔데? 인데 특이하게 이딴 짓 안 한다. 한 사람은 뭐라 그랬더라? 왜? person이라 하지 무슨 child가 왜 나오나 여기에? child가 여럿 되면 뭐가 된다?
Shield run 된다고 했지. 이것처럼 불규칙 복수형이다. Upper 한 사람, 한 사람, a person, 두 사람 이상, people. 그래서 people 자체는 s가 붙어 있지 않지만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그래서 day랑 어울리는 걸 써야 된다. 사람들이 산에 있나요? Are there people on the mountain? 자, day하고 there하고 구분해서 발음하세요. Are there people on the mountain? Okay. 산에 사람들 없어. There aren't people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Okay.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Mountain. Spell it. 까지 또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Okay. 그 다음에 그 숲 좀 보세요. Look at the forest. Hey, look at the forest. 프레스 한번 써볼까요? F-R-E-S-T.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 Forest. Forest.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숲을 보세요. Look at the forest. Okay. 계속해서 산 좀 보세요.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Mountain 다시 한번 써볼까요? Mountain. 그래서 모운타인 같이 생겼는데 마운틴이라고. Look at the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위치를 묻네요. 애기 어디 갔어?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오케이. 그래서 the baby는 안 만기로 봤자 뭐 또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도저히 모르겠다면 그거 하면 되고요. 그래서 the baby는 암만 길어봤자 she 또는 she 또는 도저히 모르겠다면 아니야. 어쨌든 he든 she든 it이든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라면 is랑 쓰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라면 그는 간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에, 고의 뜻이 뭐고 가다. 가다라는 무슨 시니까 안에 뭐 또는 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앞에 내가 만약에 간다 라는 표현이었다면 나는 갑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갑니다. He, she, it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땐 is랑 쓰고요. 하다시라면 does가 들어있는 하다시의 성태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아기가 지금 몇 명의 위치 아기 몇 명의 위치가 궁금한 거예요? 한 명의 위치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아기가 두 명이 있었는데 둘 다 없어졌어. 뭐 어떡하지? 베이비즈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와 같이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비읍이죠. 이건 자음이죠. 자음 뒤에 y가 오면 y를 뭐로 바꾼 다음에 i로 바꾼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아기 둘 이상의 위치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이상의 위치가 궁금할 땐 where are the babies 라고 텐데 한 명이 궁금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됐습니까? 네. Where is the baby?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아기가 남자였다 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내가 분명히 아기가 남자였다 치자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아기 어디 있어요? 어, 방 안에 있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내가 애가 남자라 했죠. He is in the room. 그래서 in the room의 뜻은 뭐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where is the baby? He is, she is in the room.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나무와 아까 얘기했던 그 나무와 그 동물들은 어디로 갔나요? 라는 표현은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Okay. Animals 한번 써볼까요? 자,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오늘 쓰기 숙제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너 전번에 숙제 안 했잖아, 근데. 어? 전번 거랑 같이 내세요. 됐습니까? 네가 오늘 스펠링 틀린 건 뭐가 있어요? 마운틴하고 애니멀즈. 그래서 그 나무와 그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어딘가 잘못 읽었으니까 다시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Okay, 여기에 애 소리는 뭐입니다? 더 애플이야? 디 애플이야? The animals. Okay, 그래서 뭐라고요?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the sun in the sky. There are trees in the mountain. Okay. There is라고 그랬어. 뭐라고요?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다음.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Okay, 수고했습니다.